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끼 타이틀 뮤비 첫 번째 주자 소민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복도 촬영이 일단 첫 씬이고요. 춤추고 뛰어가는 거 두 개 찍고 이제 아마 연기만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. 뛰는 거 되게 여기가 좀 간질간질했다고 해야 되나? 좀 민망했어요. 왜냐면 이만한 굽을 신고 뛰려니까 잘 안 뛰어지더라고요. 그렇지만 그래도 잘 해내서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되게 빨리빨리 진행해주시고 디렉을 잘 봐주셔서 편안하게 촬영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그게 조금 어색할 것 같으면 빠른 노래만 할까요? 다들 큰 그것도 좀 아시죠? 제가 잘 뛰어볼게요. 약간 뭔가 알겠습니다. 액션 뛰어. 아니 나 코너 나올 때 너무 불안해. 그리고 이미 미디어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걸 아니까 웃게 돼요. 뛰어. 됐다. 다시 카메라요. 이번 안무 난이도는 3 정도 됐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. 이제 체력 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. 춤은 아무래도 이 파트는 뭔가 치고 나오는 음들도 있고 해서 라이브도 진짜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마저마 걱정이 좀 많네요. 그렇지만 너무 좋은 곡이 타이틀로 이번에 나올 수 있게 돼서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아무래도 이거 중독성이 꽤나 강해서 많은 분들께서 계속 인기가 맴돌지 않을까 싶네요. 많이 들어주세요, 여러분. 걸어가는데 발이 빠진다는 느낌. 그게 조금 더 약간 자연스러워. 근데 주문이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. 맞아, 그거 아니야. 아니지. 그러니까. 갈게요. 카메라요. 자, 레디, 자, 액션! 뮤직비디오가 기대가 너무 돼요. 약간 제 스타일. 네.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. 예전부터 계속 같이 작업하고 싶다고 회사에 그렇게 어필을 했던 팀과 다리 자른 것도 좋아요. 오빠 어머니가 와주시면 재생하신다 이렇게 하겠지. 언제 오지? 오빠 놀리는 게 가장 재밌. 우선생님 오십니다. 거기 그 부분을 대체할게요. 안녕. 지금 시원하게. 저희가 이끼 촬영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오늘 TMI 말씀드리자면
머리 붙였어요. 네. 이거 약간 기장이 좀 애매해서 붙여가지고 살짝 이렇게 나올 수 있게. 오늘 약간 락 스피릿 느낌. 락앤롤. 네, 맞아요. Does she want more than lipstick? I ain't talking about God and style. Mommy is wild and body terrorizing. 자 카메라. 자 레디. 자 액션. 자 오 하다가 지금 딱 내려가. 패드핸드로 붙여가지고 그 레퍼런스처럼. 화장실 씬 끝. 저녁은 밥을 조금 먹어야 될 거예요. 어차피 이제 근무여가지고 힘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 개인 씬은 요거 이제 끝났고 이제 근무를 향해서 달려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팔로 팔로미. 가볼게요. 자, 복투예요. 음악 주세요. 액션! 음악 크게 들어주세요. 우측을 열어주세요. 우측 프레임. 보조름을 많이 주세요. 네, 좀 많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. 피곤한. 아니요. 편안 아니에요. 비틀비틀. 근데 오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났어. 맞아요. 아까 막 떨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기운이 좀 땀 흘리니까 또 좀. 자, 바로 가볼게요. 네. 조금만 옆으로. Hands getting frisky, threw it back, caught it like frisbee. Pheromones are fusing all over. 고속으로 해요. 아 슬로우도 맞아. 이거는 스피드랭크랑 정확한 거. 나도 이게 나중에 따라해봐. 데모지가 이제. 데모지. 너는 잘 못 뛰잖아. 어? 점프가. 아, 내 총 쏘는 거. 이거 따라해. Could it be a vixen? 먹고 게다보다 지금 페일에다 가린 듯한 미스틱. Do you wanna reach in the line? 네가 지 bump his pick. I get the blue chip, the first one's a bucket. This romantic 한 어필보다 하체. 아직 손 안 담가봤어요. 충격받았다. 그냥 들어갈라고. 약간 슬라임처럼 좀 찐득찐득하게 보이려고 물풀이랑 이제 색소로 섞었는데 걱정은 초록색이어서 원래 오늘 머리를 못 감는 거였거든요. 컬러 때문에 초록색 물들면 보라색이 돼가지고 이거랑 머리 감으면 머리 색깔이 빠져가지고 그게 걱정이거든요. 자, Let's go! 오케이 포션. 자 렌즈 빨리 갈게요. 자 레디. 자 좀 액션. 들어간다 천천히. 유시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너무 수고하셨어요. 목욕하고 나온 것 같죠? 여기서 이렇게 돼요? 누워야 돼. 이거 필요한 거 이거 충분히 괜찮겠죠? 이렇게 누워야 돼. 갑니다! 레디 액션! 오케이 됐습니다. 오케이 컷!
맛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근데 뭔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. 역시 공주님이다. 이빨이 너무 튕겨나요. 그리란 거. 이거 너무 이상한데? 이거 포즈 뭐가 있을까요? 아, 나 그거 해야겠다. 버블에서 히든 카드 포즈. 아, 그거. 이거 눌러주세요. 네, 알겠어요. 갈게요. 하나, 둘, 셋. 리미널 스페이스에서 지금 수영장에 들어왔고,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보통 수영장보다 어쩌면 뭔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. 막 꿈에서 보인 듯한 되게 normal하지 않는 그런 느낌의 스페이스이고, 현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그런 공간이어서 뮤비 보시면 진짜 신기할 것 같아요. 뮤비 아직 안 보셨다면 보고 오세요. 우리 히든카드 팬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아직 보시지 않았다면 빨리 이끼 뮤비 보고 앨범도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이 영상도 보고 다시 또 이끼 보고 반복 역시 저는 두 개 최대 세 테이크 안에 컷 너무 좋은데요? 시간 소유를 최대한 좀 적게 하기 위해 딱 한 번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네. 아 좋습니다. 좀 잘 맞는 것 같아요. 저랑 그 감독님을 좀 믿고 네, 그냥 기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만족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좀 많이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저희 뭔가 새로운 모습이 되게 많이 보일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번에 같이 했던 감독님께서 저희 오나나, 돈리콜, 루머, 올라올라까지 같이 했던 감독님과 저 이번에 진짜 리유니언, 재회를 한, 되게 오랜만에 재회를 한 작품이어서 더 감회가 색다르고 남다르고 더 기대가 많이 되는 작품입니다. 그리고 또 머리를 제가 너무 오랜만에 염색을 했잖아요. 이렇게 강렬하게 한 염색은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색깔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런 강렬한 애들은 처음이라 꽁꽁 싸맸는데, 솔직히 무슨 머리색 가지고 그렇게 꽁꽁 싸매냐 이런 생각을 저도 했는데 너무 밝은 풀 레드여가지고 안 싸맬 수가 없었어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이끼 뮤직비디오로 많은 모습, 예쁜 모습 보여드리고 활동도 예쁘게, 멋있게,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이제 군무 하나 남았습니다. I'ma get down. 황홀한 이 순간 널 가진 다음 Make it say oh my god 홀린 듯이 나를 쳐다봐야 스며버려 speak in my mind When I get down 숨도 못 쉬겠지 엄마 빠르빠르 짧은 그 순간이 아쉬워 넌 나를 찾아와 놓쳐 놓쳐 잠깐 쉬는 시간 하나씩. 저 힘들지 않아요. 사실 힘들어요. 힘들지만 우리 히든이들을 위해서 10번, 1000번, 10000번, 1000000번 할 수 있어. 살면서 1000000번 할 수 있나? 이게 액션.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. 둘, 셋, 수고하셨습니다.